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러면 경매는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도 하고 내일 토요일도 하고 그죠? 일요일은 쉬고 네. 1월 1일 안 하는 거네요? 네, 1월 1일은 항상 안 하죠. 아, 1월 1일하고 그러면 추석 당일하고 이렇게는 안 합니까? 추석에 한 구정. 3일 쉬죠? 예. 아, 구정에도 한 3일 정도? 추석, 구정, 3일 쉬고요. 아니, 노량진 뿐이 아니라 송파 가락시장몰에 오픈했는데 예. 아니 양쪽을 다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? 아니 뭐 그냥 뭐 해야죠 뭐. 아니 매일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거잖아요. 일주일에 한 3, 4일만 갑니다. 아 그러시구나. 주말 왔을 때 가락시장도 여기 노량진만큼 잘 되나요? 여기만큼은 아니어도 그냥 괜찮게 됩니다. 워낙 유명하니까. 아니 경매도 일요일은 쉬는데 네. 형제상에는 안 쉬잖아요 일요일도. 여기뿐만 아니라 다 안 쉬죠 뭐. 다른 가게도. 사장님 언제 쉬시는 거예요? 날씨 따뜻할 때요. 여름에 3주 교대로 휴가 갈 때 그때 쉬시는 것밖에 없네. 딴 때는 못 쉬고. 딴 때도 뭐 가서 좀 한가할 때는 좀 쉬죠. 겨울에는 좀 바쁠 때니까 좀 일을 해야 돼요. 겨울에는. 아니 체력을 어떻게 유지하시냐 이거지. 운동을 따로 하시거나 어, 뭐. 먹고 살라니까 하는 겁니다. 힘들어요. 아 대단하십니다. 새벽에 맨날 나오셔서. 아 여기 뭐 시장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고 그러죠. 형님 아니 요즘 방어 시세는 어떻습니까? 많이 올랐죠. 많이 올랐어요. 네. 다시. 아 크리스마스 시즌 접어드니까 또 수요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네. 물량도 이제 따르고요. 물량이 좀 작게 나와요? 물량이 좀 적게 나오고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.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금. 다시 예전처럼 한 2만 원대 정도까지. 네. 오늘 최고 경매가가 28,000원 나왔어요 방어는. 아 그래요? 그럼 수수료 붙이면 원가가 막 3만원이죠. 3만원이면 그 얼마를 팔아요? 근데 양은 똑같이 주실 거죠? 아 저희는 뭐 모든 양 다 똑같이 들어가요. 알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네. 참아지예요. 아. 참아지 15,000원. 한 박스 15,000원. 10마리에 35,000원. 저 씨알이 큰 거. 네. 네. 생물이야 언니. 이거는 왜 이러냐면은 박스에 눌려서 뚜껑에 씨알이 무지하게 커. 제일 큰 거예요? 어. 그거 3만원짜리인데 28,000원짜리 다 나가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나갔어. 28,000원? 28,000원, 25,000원, 23,000원. 언니 큰 거 사가. 대구는 얼마야? 키로에 9,000원, 8,000원. 군이 대구는 이게 씨알이 큰 거야 언니. 네. 사람들이 아 이거 도루묵. 아 병호 아까 얘기했고 도루묵. 오징어 10마리 35,000원 도루묵. 오늘 씨알 큰 거예요 이거는. 최고 큰 거 최고 좋은 거 22,000원. 달병어 만원. 제품한 알뱅이 가자미 2만원 한 상자에. 뭐 초가자미 색감 가자미 13,000원.